안녕하세요. 어드미션 마스터즈의 경험이 있는 단명문대 입학심사위원들과 함께 미국대학 입시의 궁금증을 풀어가는 교육 컬럼니스트 진아킴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고등학교는 인생에서 절대적으로 중요한 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학 진학과 커리어를 준비하기 위한 결정적인 시기이기도 하고 인생에서 꼭 알아야 할 가치들을 습득하고 정립하는 때이기도 합니다. 고등학교 시절에 체득한 가치들은 졸업 후에 개인의 인생을 이끌어가는 주춧돌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더구나 고교 시기는 사춘기와 맞물려서 감정의 질풍노도를 겪기 쉬운 때이기도 합니다. 학업을 성공적으로 견인하고 안정되고 성숙한 인간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고교 시절에 무엇을 해야 할까요? 일반적인 통념을 깨는 몇 가지의 놀라운 팁들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완급 조절을 할 줄 알아야 합니다. 요즘 고등학생들은 해야 할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기성세대가 겪은 것보다 더 많은 책임과 의무가 산적해 있습니다. 부모들은 대학 진학을 위해서 무조건 자녀가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생각을 하지만 사실상 학생들에게 꼭 필요한 것은 완급 조절입니다. 모든 것에서 극한의 한계점까지 자신을 몰아붙이다 보면 언젠가는 탈이 날 수가 있습니다. 심신이 망가지면 공부를 비롯한 모든 것들이 타격을 받게 됩니다. 물론 학생으로서 항상 최선을 다하는 자세는 가져야 합니다. 그러나 숨쉴 구멍 또한 반드시 필요합니다. 학업 및 여러 가지 과외 활동을 해내는 동안 불안감과 스트레스가 나를 조여온다면 한 발짝 뒤로 물러설 줄 알아야 합니다. 한 발짝 물러선다는 것의 의미는 개인마다 다릅니다. 전 과목 올 A를 받는 학생이라면 길고 힘든 한 주를 보낸 뒤 숙제 한 가지 정도에서 B 점수를 허용하는 여유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평소 학업을 쫓아가기가 버거운 학생이라면 성적을 B로 끌어올리기 위해서 엑스트라 크레딧을 받을 수 있는 과제들을 전부 마친 뒤에야 하루 정도 숨을 돌릴 수 있을 것입니다. 상황이 어떻든지 학업의 페이스를 유지한다는 조건하에 적당한 완급 조절은 필요합니다. 고등학교 시기는 단거리 경주가 아니라 마라톤이라는 점을 꼭 기억을 합시다. 두 번째는 매 순간을 음미하는 것입니다. 고등학교 시절은 금방 지나갑니다. 안타깝게도 고교생들은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합니다. 고등학교 생활이 바쁘고 힘들어도 어느새 졸업이 닥치고 대학에 진학할 계획을 세우느라 한껏 들떠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고교 시기는 대학 입시 준비뿐만 아니라 인생의 계획을 차근차근 세워야 하는 때입니다. 시간 날 때 스마트폰만 들여다보지 말고 내 주변에서 또 세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고등학교를 다닐 때 참석할 기회가 주어지는 특별하고 다양한 이벤트를 즐길 줄 알아야 합니다. 매 순간을 음미할 줄 아는 학생이 대학에 가서도 행복하게 생활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사춘기 때 겪을 수 있는 감정의 질풍노도에 매몰되라는 뜻은 아닙니다. 티네이저들은 때론 인간관계의 터프함에 힘들어합니다. 수많은 드라마가 펼쳐지는 것이 인생입니다. 혼자서 감당하기 어려운 고민이 생기면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도록 합니다. 부모나 가족, 친구, 카운슬러, 교사 등에게 고민을 털어놓고 조언을 구하면서 내면이 단단해지고 성숙해집니다. 다음은 자신을 가르치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고등학교에서 교사의 가르침만이 전부일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선생이 나의 이상형에 부합하는 것은 아닙니다. 특정 교사의 레슨 스타일이 나의 배움 스타일에 들어맞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본인에게 꼭 맞는 공부 스타일은 스스로 찾아야 합니다. 어차피 대학에 가면 대부분의 공부는 독립적으로 해야 합니다. 강의를 듣되 그것을 소화하고 나에게 적용시키는 것은 탐험적인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공부할 때마다 교사나 튜러가 옆에 앉아서 나를 가르쳐주지는 않습니다. 노트 필기를 꼼꼼하게 하는 것은 물론이고 배우는 컨셉을 이해하기 위한 나만의 방법을 터득을 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친절과 감사가 몸에 배도록 하는 것입니다. 매사 불만에 가득 차 있으면 나중에 고교 시기를 돌아볼 때도 우울한 기억만 떠오릅니다. 주변 사람들을 친절히 대하고 또 항상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고교 생활이 편안하고 즐거워진다는 점을 명심합시다. 오늘은 고교 시절에 꼭 필요한 완급 조절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교육 전문 컨설팅 그룹 어드미션 메서스 진아 김이었습니다.